하나 회원님들 그리고 시민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로저 셰퍼드의 백두대간 사진전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에 다 같이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저는 행사 주관 단체인 경주 결의 하나의 사무국장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자 본격적으로 개막식을 시작할 텐데요. 최대한 짧게 진행하고 마지막 순서로 우리 박소산 명인의 평화의 날개짓 공연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로 주최 주관단체 소개를 먼저 드릴 텐데요. 우리 백두대간 사진전은 남녘과 북녘의 산의 모습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 사진전입니다. 오늘 경주에서 시작해서 대구 그리고 안동 이렇게 이어서 일주일 동안 전시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대구 경북 결의 하나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대구 경북 결의 하나 그리고 6.15 공동선언 실천 대구 경북 본부에서 함께 주최하고 경주의 지금 행사는 경주 결의 하나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먼저 주최 주관 단체의 대표님들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대구 경북 결의 하나 상임 대표님 먼저 모시고 네,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결의 하나 상임 대표 김종국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인사 말씀드린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민족이고 한민족이고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젖줄인 백두대간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밟아보지 못하고 저 먼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사람이 세계 최초로 남북한의 백두대간을 촬영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은 못 본 곳이기 때문에 못 밟아본 곳이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지만 좀 슬프기도 한 그런 겁니다. 어쨌든 민족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사진전을 하게 됐고요. 같이 출발을 대구 경북에서 출발을 해준 경주 결의 하나 회원님들 그리고 이남희 대표님 그리고 여러 선배님 그리고 아는 후배님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기념 사진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무겁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진행되고 그 과정을 거쳤는데도 지금 아직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약속만 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약속은 했는데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선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주체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지도자의 의지 그리고 발전된 그 시민의식 이런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지금 남북한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시작으로 해서 안동까지 일주일간의 로저 셰퍼드의 백두대간 사진전 좀 더 의미있게 그렇게 우리가 진행시키고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네, 원길 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경주 결의 하나 우리 상임 대표님의 네,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국 대표님도 그런 심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만은 전시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전시인데 그럴 형편이 못됐습니다. 대구 경북 결의 하나가 작정을 해주셔서 고맙고 우리 결의의 산화를 사진으로 담아낸 로저 셰퍼드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에게는 남도 북도 제 조국인데 학교 다니면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를 외우고 또 명사심리 해당화에 하면서 한오백년을 부르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산하를 저희가 가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오늘 사진을 보면서 비통스러웠습니다. 기필코 우리가 우리의 산하를 함께 밟을 수 있는 날이 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뭐 산악인 한 분도 오셨는데 예, 제가 마음이 격앙되어서 뭐 더 긴 얘기를 사실은 못하겠는데 우리 북녘 산하 함께 갈 수 있는 날을 염원하고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행사라서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인 만큼 사실은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이 북녘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가보지 못한 이 안타까움, 가고 싶은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나는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꼭 남북관계가 더 좋아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네,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사 시간인데요. 여기 이제 한영태 시의원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경주 결의 하나의 고문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행사의 축사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한영태 시의원님 모시고 축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기 저 축사를 하라고 좀 준비를 해라 하는데 제가 준비하는 스타일이 또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 하려고 왔는데 사진 보니까 사진이 너무 예쁘고 이게 뭐 사람이 찍었는 사진 아니면 뭐 정교하게 그림을 그렸는 듯이 아주 선명해갖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그 사진전이나 뭐 이런 걸 좀 자주 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이 통일에 대한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아까 전에 우리 그 이남희 대표님이 언급하신 그 산악인이 아까 제 옆에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백두대간 종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평가를 이래 좀 약간 하시던데 그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 결의 하나, 경주 결의 하나는 어쨌든 통일에 대한 어떤 마음을 모으기 위한 그런, 그 일을 많이 합니다. 저는 결의 하나가 그래서 좋습니다. 의하다 보니까 제가 이 고문을 맡게 됐는데 이 고문이라는 게 사실 별로 힘쓰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결의 하나의 고문 자격으로 인사말을 해야 되나 그러면 경주시의회의 자격으로 인사말을 해야 되나 그 경주시의회의 시의원으로 축사를 하게 되면 이거 하는데 뭐라도 좀 버텨줘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10원도 이렇게 버텨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자격으로 인사드리기는 좀 민망스럽고 그 경주 결의 하나 고문 자격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우리 회원들 또 김정국 그 우리 대경국 그 뭐 직함 정확히 모르겠다 하여튼 높으신 분 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훼손 안 되게 제 예전에 그 보문에서 조선일보 반대 그 패널 그 전시회를 한번 했는데 그거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 상암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근데 혹시나 싶어서 훼손 안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 회원님들 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말씀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사진 소개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로저 셰퍼드 씨가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로저 셰퍼드 씨의 뒷조사를 좀 했거든요. 짧게 얘기를 드리고 이제 공연의 순서로 가보려고 합니다. 로저 셰퍼드 씨는 뭐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요. 자기를 작가이자 사진가이자 예술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북을 여행하면서 백두대간 연구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백두대간을 존중한 첫 외국인이라는 칭호를 하나 얻게 되었는데 본인 스스로도 엄청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원래 이분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뉴질랜드에서 왔다고 했는데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의사 아닙니다. 이분 직업이 경찰관이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인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2006년에 한국을 방문을 했다가 국립공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국립공원 등반을 했대요. 그 지리산부터 설악산까지. 네. 그걸 하고 나니까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친구가 출판사에서 일하는 친구래요. 그래서 친구가 말렸답니다. 전문가들 책도 잘 안 팔린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한 얘기가 로저 당신이 북한에 가서 북의 산들을 촬영해서 책으로 엮는다면 그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다. 당신이 하는 일은 백두대간을 통해 한국인들이 다시 통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이제 북으로 외국인은 북에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 가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백두대간 종주를 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통일을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로저 셰퍼드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두산과 한라산은 이곳이 하나의 나라이며 하나의 산이고 하나의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다. 언젠가 모든 한국인들이 백두대간 전체를 오르기를 기대한다. 자신은 외국인인데도 갈 수 있는 곳인데 자기들 땅임에도 못 가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남북은 백두대간을 상징삼아 같은 모습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사는 사람들로 하나가 되는 비전을 갖고 운명을 조절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직접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진 좀 보셨죠? 네, 저도 사진을 준비하면서 쭉 미리 봤는데요. 저 사진들 속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사진 중에 돌강이라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보신 분들이 이게 무슨 사진인지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사진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는데 이 돌강 제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사진을 보면 돌밖에 없어요. 큰 바위 같은 돌들이 쭉 이어져 있고 양쪽에 이 나무들이 쭉 있는데 그게 강이에요. 그래서 강이라서 뭐 홍수가 나거나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물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돌 밑으로 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면 물소리가 계속 들린대요. 물은 안 보이는데. 그런 신비한 장소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 없는 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명에서.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거기 가서 그 물소리를 저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진을 쭉 보시면서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꿈, 그 꿈을 저랑 함께 꿨으면, 오늘 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아, 네. 아, 대표님께서 찾아오신 분들 내빈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내빈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인사말은 감정이 결혼되지 않은 채로 좀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내빈 소개를 하겠는데요. 혹시 소개 못된 분 있더라도 성례하지 마시고, 뭐, 웬만하면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뭐 앞에 나오시고 할 시간은 안 되니까, 제가 소개하면 손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상립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경주결의하나 명예회원이신 이형만 선생님 부산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대 경주시민총회 대표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대훈 경주결의하나 초대 대표이시며 이재영 검사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공연을 해주실 박소산 동네합춘 명인께서 오셨습니다. 출판인 김유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선서 낙동국악예술원 대표이신 김도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경주시민총회 집행위원장이신 신정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진보당 경주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광선 위원장도 오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산악인 풍경산악을 애통에 그리워하시는 김병국 선생님 오셨습니다. 시조 시인이며 정강인이신 김상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저희들 식구 중에 이제 대구 경북회라나 좀 전에 인사드린 상인 대표님은 좀 전에 가셨고요. 대구 경북회라나 운영위원장이신 박숙준 위원장님 방금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송영우 대구 경북회라나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주 식구 경주계련화 공헌신 한상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인사드린 한영태 고문님, 예,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시민포럼 드라운 경주 대표, 그리고 우리 경주계련화 공동대표이신 최성훈 대표님, 예. 그리고, 환경운동가에서 통일운동가로 변신 중인 충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결연아 김한 대표님과 대학생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저희 경주의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사회를 받고 지금 보고 있지만 정말 애를 가장 많이 써준 우리 김종현 경주결연아 사무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예, 뭐 좀 이런 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신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 순서입니다. 동네 합춤 명인 박소산 선생님의 평화의 날개짓으로 평화와 통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음악을 틀면 바로 네, 여기 계시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멋진 공연 평화의 날개짓 함께 해주신 박소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에 기계천 미군 학살지에서 평화의 날개짓 이 공연을 하셨었는데 그때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네, 모습입니다. 그때는 비참하고 이런 슬픈 느낌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밝고 뭔가 네, 표정이 그래서 그런가 네, 그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여기 들어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백두대간 사진전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일까지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토일 끝나면 대구 그리고 안동 이렇게 계속 이어서 전시가 진행되니까요.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화 통일을 만드는 별의 하나에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영조 경주기술협회 협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에 그런 분이 있네요. 우리 경주 결의하는 주축인 스승 강사님 소개하고요. 네, 제가 끝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 때마다 촬영을 하셔서 촬영하고 경주장을 가서 늘 해주시는 우리 김중형 경주 결의하는 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백두대간 사진전 경주에서 하는 걸 우리는 이어져 있다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우리는 하면 다 같이 이어져 있다 하면서 이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도록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어져 있다 와 이렇게.